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비치 강민경이 자신의 유튜브 수익 1억 5천만 원을 전액 기부하는 보시 정체가 알려지며 많은 누리꾼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4일 강민경의 유튜브 채널 강민경에는 연말이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습니다. 한 해가 다 갔다. 이날 강민경은 벌써 12월이다. 사실 저한테는 보통의 한 해는 아니었던 것 같다. 여러분 덕이다. 100만 구독자라는 쾌거도 거두게 됐다. 돌이켜보면 없더라. 올해 망국고 노래를 이루러 다니면서 쇼핑몰을 운영을 해야하고 편집도 해야하고 기획안도 짜야하고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다. 주어진 시간을 아낌없이 쓴 한 해였다고 되새겼습니다. 올 한 해 후회 없이 살았다. 그는 예전에는 영상을 한 달에 하나 간헐적으로 올리고 했는데 코로나 19가 시작되고 공연들이 현저하게 줄면서 유튜버의 본업화가 시작됐다. 못해도 두 주에 한 개씩은 꼭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했다. 올해 조회수 수익이 기대가 되긴 한다.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도 멋있는 숫자였다라며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좋은 날 한잔 마셔야죠 하고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이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수익을 체크한 그는 실적이 좋았다. 영상의 퀄리티를 올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걸 알아주셨는지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해서 보람차게 여겼던 것 같다. 강민경은 제가 유튜브 통장을 따로 쓰고 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1억 4,761만 2,402원의 유튜브 조회수 수익이 창출됐다며 이 수익은 여러분이 봐줘서 생긴 수익이지 않나. 좋은 곳에 쓰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소아병동에 기부하려 한다. 너무 감사하고 저도 앞으로 계속 보고 싶고 늘 기다려지는 컨텐츠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2023년에도 좋은 수익이 나와서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켜놨다며 막간을 이용해 골드버튼 신청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골드버튼 신청도 안 했더라. 이후 강민경은 연세 세브란스 병원 후원 사이트에 접속해 후원을 등록했습니다. 그는 미리 아까 전화해서 여쭤봤다며 모금 항목 선택 후 요청사항에 소아 청년들의 치료를 위해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이름란에는 강민경 채널 구독자 1동이라고 적어 감동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어플을 통해 1억 5천만 원을 즉시 이체한 강민경은 우리 연말에 다 같이 좋은 일 한 거다라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결실이 투명하게 잘 쓰여져서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2022년 마무리 잘하시고 저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더 열심히 달려보겠다고 인사했습니다. 한편 강민경은 1990년생으로 올해 33세인 위크원 소속의 여성 듀오 다비치의 멤버입니다. 데뷔 전부터 인터넷 걸작으로 알려져 팬카페도 있었으며 주식회사 리트머스 전속 모델로 활동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후 2005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1월 28일 정규 1집 앨범 마머랜스로 데뷔하였습니다. 이효리, 이미연이 MV에 출연할 정도로 소속사의 기대는 컸습니다. 타이틀곡은 미워도 사랑하니까 이 기대를 반영하듯 2월 22일 윤도현의 러브레터에서 지상파 데뷔를 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수려한 외모 때문에 실력에 대한 평가 절하가 있었으나 실제로 외모를 빼놓고 오로지 목소리만 평가하더라도 상당히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을 가창력을 지녔으며 대선배 가수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비치의 노래의 고음 부분은 이하리의 음역에 맞춰져 있기에 파트 분배가 3대 7 정도로 이하리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이라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르의 명곡 2등에서 좋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여 그런 과소평가는 많이 사라진 편입니다. 이후 최근에는 본인의 실력이 일취월장한 덕분에 이혜리와 파트를 1대1로 배분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마른을 들어보면 파트를 이혜리와 거의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후반부 고음 역시 강민경이 맡았습니다. 실력이 늘면서 여러 활동을 열심히 해온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빌딩을 6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채권 최고액은 60억 원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항상 대출의 120% 수준에서 채권 최고액이 설정되므로 실제 대출 받은 금액은 5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박민경이 건물 매입에 쓴 돈은 15억 원 안팎으로 보입니다. 박민경의 부동산 투자는 해당 건물이 처음이라 많은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음악적으로 인정받는 중인 2018년 11월 7일 박민경 나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매월 일상을 정리하는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주로 맛집 투어, 요리, 앨범 준비 과정, 출근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이외에도 강민경을 포함한 이혜리의 노래 커버 영상을 올리는 콘텐츠, 예능성의 영상, 룩북, 집소개 등의 영상을 따로 올리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개설한 초기인 18년이나 19년보다 2020년 들어서 채널 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구독자 50만을 넘은 것도 이때부터이며 영상 100만 뷰 개수도 굉장히 많이 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20년 2월 올린 일명 강생충 브이로그가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200만 뷰를 찍었습니다. 영상 소개글에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을 써놓았으나 영상에 이를 알리지 않아 뒷광고 의혹 비판을 받았으며 박민경 인스타그램에 빠르게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 논란 이후 영상에서 초반에는 뉴시르의 광고를 일일절 넣지 않았습니다. 박민경 본인이 유튜브를 볼 때 광고가 나오면 영상을 보다가도 맥이 뚝 끊겨 안 보게 되니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광고를 안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영상 뷰가 올라가게 되면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광고가 붙게 되는 걸 알게 되었고 이후 수익 창출 신청을 했습니다. 기업 광고를 제외한 모든 영상의 수익금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1억 5천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기부하는 민경언니 본세 난다. 끝까지 우리가 좋은 일 한 거라고 말해주는 소윗함 멋져. 강민경을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겠어. 진짜 너무 멋져서 눈물 나. 와 1억 5천을 한 번에 기부하는 멋짐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